싱글을 위한 완벽한 파트너 안근영의 싱글메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골퍼분들의 꿈이죠. 장타의 비결, 바로 비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비거리의 비결은요, 모두 여러분들의 스윙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상하체의 분리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상하체 분리가 돼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동작을 못 하시는 이유는 상하체가 분리되는 정확한 느낌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상하체 분리가 어떤 것인지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왜 상하체 분리가 되지 않으면 거리가 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클럽을 잡고 백스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 시작 때 몸통, 즉 어깨와 골반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나의 상체가 공 쪽으로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백스윙을 올렸던 길보다 나의 손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웃, 인 궤도를 그리면서 굉장히 큰 슬라이스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체가 나의 왼쪽 골반보다 왼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임팩트 이후에 나의 손과 헤드가 로테이션, 즉 회전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목이 풀리는 동작, 스쿠핑 동작이 나오면서 공이 확 당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백스윙을 들었다가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가져왔던 스피드와 힘을 공에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게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상하체를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벽을 이용한 연습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벽이 없지만 제 우측에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해주시고요. 한 발 정도 떨어진 후에 어드레스를 잡아주실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잡으실 때 어정쩡하게 어드레스를 잡으시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공을 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를 하셔야지 더 정확하고 올바른 동작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백스윙을 해주실 건데 나의 양쪽 손을 백스윙 높이 쪽 까지 올리셔서 벽을 집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시작을 해주실 건데 여기서 나의 손바닥이 오른쪽 어깨 높이 정도까지 벽을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면서 골반을 회전해 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백스윙 높이까지 손바닥을 올리셔서 벽을 쓸어 내리실 건데 어깨 정도 높이 한 10cm 정도만 쓸어 내리면서 다운스윙, 골반 회전을 시작해 주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동작은 다운스윙 시작 때 여러분들이 상하체 분리를 잘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깨와 골반에 정렬을 해주실 거예요. 평행으로. 이때 헤드는 백스윙 쪽을 향하게 해주시고 그립은 팔로우 쪽을 향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로 평행하게 정렬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잘 했다면 위아래 클럽이 여전히 평행을 이루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나의 헤드 쪽은 가까워지고 그립 쪽은 멀어지실 거예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헤드 쪽은 가까워지고 그립 쪽은 멀어지게 해서 임팩트 포지션까지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헤드 쪽은 가깝고 그립은 멀어지게.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이 여러분 상하체 분리가 잘 된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클럽을 하나 내려놓고 임팩트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저의 골반보다 상체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우측 옆구리는 찌그러진 느낌, 그리고 왼쪽 옆구리는 살짝 스트레칭 되는 듯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나의 손과 헤드가 로테이션 될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다운스윙까지 가져왔던 힘과 스피드를 공에 조금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스텝을 이용한 연습 방법입니다. 우선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신 후에
나의 왼발과 몸통이 함께 우측으로 이동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백스윙 때 완전히 멈추셨다가 나의 왼발이 제자리로 돌아갈 건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왼발이 전체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시 역으로 나의 체중이 왼쪽으로 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왼발 앞꿈치부터 제자리로 디뎌주면서 동시에 스윙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왼발이 몸통과 함께 우측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백스윙을 든 후 멈췄다가 왼발 앞꿈치부터예요. 앞꿈치부터 디뎌 주시면서 스윙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지금 몸 중심으로 50대 50의 체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의 왼발이 몸통과 함께 우측으로 중심을 이동을 하게 되면 우측에 다시 100%의 체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왼발 앞꿈치부터 10% 20%씩 딛게 되면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을 해주실 텐데요. 이때 우리의 몸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상체가 조금 더 뒤쪽에 기다려주면서 하체가 디뎌지고 이렇게 팔로우스로 스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두 알 정도 치면서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왼발과 몸통이 전부 우측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백스윙을 드셨다가 왼발 앞꿈치부터 필수적인 요소 상하체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벽을 이용한 연습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드레스를 서신 후에 벽이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나의 손바닥을 백스윙 탑 높이 정도까지 올려주신 다음에 어깨 높이 정도까지 쓸어 내려주시면서 골반을 회전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클럽을 어깨와 골반에 정렬을 해주시고 이때 헤드 쪽은 백스윙 쪽을 향하게 그립은 팔로우 쪽을 향하게 평행하게 정렬을 해주시고요. 백스윙을 잘 드셨다면 여기서부터 다운스윙까지 헤드는 가깝게 그립은 멀어지게 이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스텝을 이용한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신 후에 왼발과 몸통이 우측으로 함께 이동을 해주시고요. 백스윙을 들어서 완전하게 멈췄다가 왼발 앞꿈치부터 제자리를 디뎌주면서 스윙해주시는 거예요.